5분 만에 캡컷 기초 마스터하기 영상 편집부터 출력까지 바로 알려드릴게요. 캡컷 열고 편집 탭에서 새 프로젝트 클릭하면 앨범이 열립니다. 여기서 편집하고 싶은 영상이나 사진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썸네일을 클릭하면 영상을 보거나 바로 가져올 수도 있어요. 뒤로 가기를 눌러서 앨범 창으로 돌아옵니다. 썸네일 위에 동그란 버튼을 누르면 영상이 선택되는데요. 이 번호 순서대로 영상이 배치됩니다. 한 번 더 누르거나 마이너스 버튼 누르시면 선택이 해제됩니다. 아래 썸네일을 꾹 누르고 움직이면 순서를 바꿀 수 있어요. 다 선택하셨으면 추가 클릭. 여기서 편집을 할 건데요. 위에서부터 프리뷰, 타임라인, 메뉴 영역입니다. 프리뷰는 편집한 영상을 보여주는 영역인데요. 이렇게 전체 화면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타임라인은 여러분이 소스를 배치하고 편집하는 곳입니다. 요리할 때 쓰는 도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운데 흰 선을 보시면 선이 위치한 곳이 프리뷰에 보여지죠? 이 선을 인디케이터, 플레이헤드라고 부르는데 저희는 편하게 타임바라고 부를게요. 그리고 타임라인에서 빈 공간을 클릭한 채 좌우로 드래그하면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 두 손가락을 쓰면 축소도 되고 확대도 됩니다. 타임라인에 영상을 추가하려면 플러스 버튼 클릭, 아까처럼 동그라미 클릭하고 추가 클릭, 그럼 이렇게 타임바가 있는 위치에 영상이 추가됩니다. 순서를 바꾸고 싶으면 영상을 꾹 눌러서 옮겨주면 됩니다. 캡컷은 메뉴가 여러 단계로 나눠집니다. 아래 메뉴는 메인 메뉴이고 기본적인 도구가 있습니다. 방금 추가한 영상을 클릭해볼게요. 영상 클립이 선택되고 아래 메뉴가 바뀌었죠? 이 메뉴는 선택한 영상을 편집할 수 있는 편집 메뉴입니다. 메인 메뉴에서 편집 눌러도 됩니다. 메인 메뉴로 돌아갈 때는 빈 공간을 클릭하거나 이 화살표를 누릅니다. 영상을 지우려면 영상 클립 선택, 메뉴에 삭제 클릭, 그리고 캡컷은 맨 뒤에 워터마크가 있는데요. 타임라인에 엔딩 클릭, 삭제 눌러서 지워줍니다. 만약 뭔가 실수해서 이전으로 돌아가려면 프리뷰 아래 왼쪽 화살표 클릭, 엔딩 클립이 다시 생겼죠? 한 번 더 누르면 영상 클립도 다시 생겼고요. 반대로 방금 삭제한 걸 다시 실행하고 싶을 때는 오른쪽 화살표 클릭, 이게 실행 취소, 재실행 기능이었고요. 이제 컷 편집을 해볼게요. 이 클립이 길어서 앞뒤로 자르고 싶다, 뭔가를 편집하려면 반드시 그것을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클립 선택, 양쪽에 핸들이 생겼죠? 이걸 잡고 왼쪽으로 옮겨주면 뒷부분이 잘리게 됩니다. 이렇게 옮겨지다가 딱하고 타임바에 손잡이가 붙죠? 이걸 스냅이라고 합니다. 이 기능이 있으면 정확한 편집을 할 수 있어요. 앞부분도 핸들을 움직이면 영상을 자를 수 있습니다. 다시 늘릴 수도 있고요. 영상 중간을 나누고 싶다, 그럼 나누고 싶은 위치에 타임바를 두고 메뉴에 분할 클릭. 클립이 두 개가 됐죠? 저는 이 뒷클립이 필요 없으니까 삭제할게요. 다음은 화면 전환입니다. 또는 트랜지션이라고 하죠. 클립 사이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다양한 화면 전환이 나옵니다. 프로 표시가 붙은 건 유료 효과고요. 없는 건 무료입니다. 무료로도 충분히 멋있는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아래 슬라이더는 화면 전환 속도입니다. 적용할 때는 효과 클릭, 속도 설정에서 체크 클릭, 화면 전환이 적용된 것은 이런 모양으로 바뀝니다. 화면 전환을 지우시려면 화면 전환 버튼 클릭, 이 버튼 클릭하고 체크 클릭, 그럼 화면 전환이 사라졌습니다. 다시 화면 전환 넣어볼게요. 저는 라이트에서 눈부심 2, 1.5초로 할게요. 이제 자막을 넣을게요. 메인 메뉴에서 텍스트 클릭, 텍스트 추가 클릭, 텍스트를 입력합니다. 원하는 스타일이나 글꼴을 선택합니다. 글자에 애니메이션 효과를 넣어줄 건데요. 인은 글자가 나타나는 효과, 아웃은 글자가 사라지는 효과, 반복은 계속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사자기 4로 할게요. 속도는 1.2초로 하고 확인. 그럼 영상 트랙 아래에 자막 클립이 생겼죠? 자막 클립의 화살표는 애니메이션 표시입니다. 자막 클립의 핸들을 잡고 길이를 조절해 줄게요. 영상 클립의 스냅이 돼서 편할 거예요. 이제 메인 메뉴로 나가면 자막 트랙이 사라졌죠? 영상 트랙 위로 축소됐습니다. 메인 메뉴에 텍스트를 누르면 다시 자막 트랙이 나옵니다. 캡컷 모바일에서 메인 트랙 외에 다른 트랙은 그 메뉴에 들어가야 보이고 메인 메뉴에서는 축소되어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트랙이 사라졌다고 놀라지 마세요. 이제 여기에 스티커를 추가해 볼게요. 텍스트 메뉴에서 스티커를 누르시거나 메인 메뉴에서 쭉 넘겨서 스티커를 눌러도 됩니다. 저는 이걸로 넣을게요. 그럼 이렇게 스티커가 추가됩니다. 스티커 타이밍도 자막과 맞춰줄게요. 스티커 위치도 옮겨줄게요. 스티커 클릭해서 드래그하면 됩니다. 자막도 옮겨주세요. 우측 하단 버튼 누르고 드래그하면 크기 조절도 됩니다. 옮길 때 가이드 선이 보이는데 여기에 스냅되면 가운데 정렬할 수 있습니다. 영상 클립도 마찬가지로 클립 선택하면 파란색 테두리가 생기죠? 두 손가락으로 확대하거나 한 손가락으로 이동, 두 손가락을 돌리면 회전도 됩니다. 손가락 컨트롤이 어려우시면 아래 편집 메뉴에서 쭉 넘겨서 기본 클릭, 여기서 더 정밀하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원상 복구하고 싶으면 재설정 클릭, 확인.
이제 음악을 넣어볼게요. 타임라인에서 오디오 추가 버튼 또는 메인 메뉴에 오디오 눌러주세요. 오디오 메뉴에서 사운드 클릭. 여기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음악을 넣을 수도 있고 캡컷에 있는 걸로 넣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캡컷에 있는 걸로 추가해볼게요. 장르 클릭. 노래를 클릭하면 미리 들어볼 수 있어요. 저는 바로 추가할게요. 캡컷에 있는 음악이라고 저작권이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추후에 저작권 관련 영상도 업로드할게요. 이제 음악을 자를 건데요. 클립이 너무 기니까 핸들이 안 보이죠? 이럴 때 분할을 쓰는 겁니다. 음악 클릭, 분할 클릭, 뒷부분 클릭, 삭제. 음악이 자연스럽게 끝나도록 페이드아웃을 넣어줄게요. 음악 클릭, 희미하게 클릭, 8.2초 정도로 넉넉하게 할게요. 확인. 음향 효과도 넣어볼게요. 자막 시작 지점으로 와서 오디오 메뉴에 사운드 FX 클릭. 종류를 쭉 넘기고 기계에서 타이핑 소리 추가. 음향 효과를 자막 타이밍에 맞춰서 앞뒤로 잘라줄게요. 타자치는 것 같죠? 이제 마지막으로 영상이 끝날 때 서서히 어두워지도록 해볼게요. 마지막 영상 클립 클릭. 메뉴의 애니메이션 클릭. 아웃 탭에서 페이드 아웃 클릭. 2초 정도 할게요. 완성입니다. 이제 이 편집본을 하나의 영상으로 내보내야겠죠? 그 전에 꼭 영상에 문제가 없는지 한번 확인해주세요. 문제가 없으니 내보내게 할게요. 우상단에 화살표 클릭. 이렇게 내보낸 영상은 핸드폰 갤러리에 저장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러 개의 영상을 겹칠 때 쓰는 오버레이와 마스크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감사합니다.